좀 이런 데에 집중을 해서 네. 우리가 혜련 씨와 윤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볼 겁니다. 네. 네. 근데 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딸을 하고 그 불편했던 뭐 그런 일화들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윤아가 윤아하고 저하고 대중 목욕탕을 다녔었어요. 그러면 윤아는 그걸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어릴 때죠. 그러면은 이제 막 걔는 냉탕에 가서 수영을 하고 싶고 나는 빨리 아줌마들이 들어가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고 싶어요. 난 뜨거운데 걔는 차가운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걔를 속이는 거야. 윤아야 거기서 놀고 있으면 엄마 저 금방 들어갔다 올게. 땀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있고 싶은 거야. 그럼 윤아가 사우나 그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거야. 언제 나와?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윤아하고 저하고의 그런 그런 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윤아가 이렇게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중3 때까지 전교 1등을 소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네. 근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를 이제 되게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달 뒤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하겠다라는 이런 결정 같은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네. 부모가 어느 누가 그거를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애가 워낙 신중한 애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데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윤아야 그만둬. 하지 마. 공부하지 마. 하고 그 아이의 짐을 다 이제 다 싸가지고 뭐 집에 돌아와서 얘가 이제 자기 방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 쿠킹 오일로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게 다 창문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자기 방. 네네네. 그래서 쿠킹 오일 이렇게 그 왜 그 통 있잖아. 네. 맨 마지막 통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야. 보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이제 빛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지. 그거 그잖아요. 왜 쿠킹 오일로 방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너무 쿨해. 암막 커튼이 비싸서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이걸 그냥 해대려는 거야. 이 너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걸로 하면 빛을 막을 수 있다. 근데 나는 그걸 엄청 크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걔는 그렇죠. 네. 암막 커튼 엄마 몇십만 원인데 이거는 몇천 원이면 돼.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암막 커튼이 얼마인가 봤더니 정말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훨씬 싸게 그런 것들. 이혼을 하고 나서 여행을 갔어요. 우주랑 이제 아저씨랑 넷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쪽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할 거 있었더니 엄마 왜 이혼했어? 좀 더 참으면 안 됐어? 하면서 그 여행 갔는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되게 저도 이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윤아한테는 그랬죠. 윤아야 엄마는 오히려 너희가 더 크길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제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았죠. 네. 그게 윤아가 언제 때죠? 그때가 한 중학교 3학년? 3학년 정도 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풀하게 털고 이런데 얘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도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이게 한 뭐 5년짜리가 있고 막. 10년짜리가 있고 5달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향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거를 얘가 이게 저한테 툭 이야기할 때마다 그 뭔데? 내가 왜?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윤아에게 이렇게 뭐랄까 편하지 않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그런 것들인 거예요.